왔습니다, 여러분. 네, 떡볶이입니다. 오늘 또 떡볶이를 먹게 되었네요. 아, 이거 그릇 선물 받은 거예요, 팬분한테. 튀김, 튀김, 그리고 여기는 오뎅 5개, 그리고 여기는 떡볶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근데 미안해요, 저만 볼게요. 네, 이렇게 먹을 거고요. 치킨 너겟이요? 치킨 너겟은 없고 새우튀김 두 마리랑 오징어튀김 두 마리. 귀엽죠? 앞접시가 좀 필요하려나? 앞접시를 이걸로 큰 사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스테이지 MC 오치카레사마 데시다. 아리가또네 오치카레사마 데시다. 식탁? 아, 식탁이 따로 없어요. 네, 식탁은 따로 없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많은 걸 두기에는 조금 그런 집이라, 집? 작업실? 그리다 이라서 그렇게 막 식탁까지 놓지는 않았어요. 썸네일 무슨 일이야? 얘 썸네일 좀 문제가 있는데? 내 썸네일 나 자고 있어. 뭐야? 치어리딩 연습하다가 V앱. 아오, 치어리더예요? 잘 먹겠습니다. 태완 베스트 MC, 땡큐. 너무 듣기 좋은 말이다. 내 썸네일 이거 맞지? 이거 자고 있는데? 미안, 나 혼자 먹을게. 줄 수가 없어. 맛있게 먹을게. 썸네일 이거 지정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돼 있는데 지금 채팅창만 보고 있거든요. 아, 계속 바뀌어? 오징어 튀김. 저는 어떻게 먹냐면 떡볶이 소스에 한번 찍어요.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에 한번 더 찍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오늘 잘했어요, 저? 다행이다. 다행이다. 솔직히 저도 오늘 조금 그래도 그 이제 그 중에 했던 거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한 거 같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보다 더 잘했어요. 아리가또 유미짱. 순대는 없어요.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이 정도만. 왜 자꾸 꺼지지?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고생했어. 고마워 얘들아. 떡볶이? 크죠? 새우 좀 먹을게요. 파는 괜찮아요. 파는 괜찮은데 백신 맞고서. 어, 맞아요. 다음 K스테이지부터는 당분간 좀 평일에 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야
방청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나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있는 데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있는 데서. 이게 머리까지 다 있거든요? 머리를 일단 먹을게요. 너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투데이 How did you K stage? Guys. 어, 맛있어. 바삭한 거 봐. 소리 들려요, 여러분? 바삭한 소리. MC 김장대. 김장대죠, 항상. 네.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저희 배너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새우 진짜 알차다. 와우, 그냥 동네 떡볶이인데 맛있네요. 11월에? 글쎄, 11월에 나오겠지? 유미짱 알갔어. 뿅뿅. 오뎅도 먹을게요. 오뎅 간장에 찍어서. 아, 진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 얼굴 볼 때가 제일 행복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먹을 때. 이거 이름 그냥 이름 없어. 이름이 없진 않을 테고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이 어떤 떡볶이인지. 밖에 나가서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사온 거거든요. 간판도 안 보고. 어, 떡볶이다. 떡볶이 집이네. 그냥 떡볶이 사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비밀이야. 맞아. 오늘 고민상담소 특집으로 K스테이지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분들이랑 팬 여러분들의 고민을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피스트범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입맛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네요. 약간 그랬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마르시긴 하셨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드실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체형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집밥 추천을 드렸죠. 어머님께 집밥을 한번 부탁드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랬는데 입맛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그쵸, 진짜 아플 때는 저도 막 이렇게 뭐가 안 땡기긴 해요. 아, 그리고 엄청 졸릴 때
너무 졸릴 때, 잠을 못 잤을 때,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도마뱀 오늘 좀 재밌었어요. 없을 때도 있지. 근데 그분은 거의 매일 안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밥 안 먹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좀 뭔가 대체적으로 게임을 주로 많이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식사를 거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밥을 잘 안 먹고 게임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도 안 먹고 막. 근데 저는 PC방 가면은 PC방 가면 한 세네 개 시켜가지고 먹거든요.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짜파게티 시켜서 먹고 막 볶음밥 시켜서 먹고 막 뭐야 핫도그 막 이런 거 먹고. 근데 PC방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맛있어. 맛집이야 PC방이. 약간 나 그래. 거기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 뭔가 그 PC방 무드, 그 무드 속에서 먹으면 진짜 뭔가 맛있어. 맞아 잘 나와. 짜파게티도 먹고 싶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고기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저녁 먹었어요? Did you eat, guys? 게임 안 하고 옆에서 먹냐? 맞아요. 보라색 의상은 일본에서도 입었네. 네, 니온데모. 키이타 맞나? 키이타 입었어요. 쇼코짱 아리가또. 짜파게티 잘 끓여? 피네야? 신라면 볶음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섞어 먹는다고? 회장국. 회장국 잘 먹었어? 밥도 말아 먹었어? 든든하게? 헬스테이지 보기 전에 먹었어? 그럼 좀 일찍 먹은 건데? 또 먹어야지. 먹을 때 됐네. 짜파게티 요리사 오징어가 빠졌네. 오징어가 빠져있어요. 오징어 빠진 튀김옷 너무 좋아요. 이거 튀김옷 I like it. 배우님이 어떻게 드셔? 아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야 진짜 짱 조합이야.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조합. 뭘 아는구나 역시. 배너 베스트 아이돌 그룹 땡큐. No, I wanna eat you. 응? 응? 내가 좀 엄청난 걸 읽었네요 방금. 짜파구리. 짜파구리 먹고 싶다. 고기 숭덩숭덩 저기 뭐야 소고기 넣고 뭔가.
삼겹살 뭐 이런 돼지고기를 넣는 것보다 짜파게티에는 뭔가 담백한 소고기를 넣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와랄랄랄라? 안녕히 주무세요. 어, 잘 시간이에요? Good night, 아나. 오늘이 일요일. 나도 아까 잠깐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밥은 먹고 쉬어야지 하고서 이제 나가가지고 사왔어요. 다시 프렌드 치킨? 프렌드 치킨은 뭐지? 프렌드 치킨 오어 떡볶이? 프렌드 치킨은 뭐야? 치킨 오어 떡볶이 중에서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공연은 3시였는데 어제 좀 쉬고 오늘 아침 8시 반 그쯤에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축가를 부르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 프렌드 치킨이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했어? 난독증이 있나봐요. 네, 오늘 투잡띠였어요. 땅콩물 이게 먹고 싶었어. 안녕, 새로운 BBS입니다. New BBS. Welcome to the BBS. 오늘 멤버들이랑 사실 만나서 축가를 불렀어요. 결혼할 거야? 뭐야, 다들 왜 결혼을 갑자기부터 얘기하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 저기 뭐야, 그 컬러 테라피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개구리 소리 났어. 아, 내가 신랑이야? 내가 신랑인데 내가 그냥 축가를 하는 거구나. 그 뭐야, 컬러 테라피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결혼식을 조금 늦게 하셨어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결혼을 코로나 때문에 늦게 하시게 돼서 이번에 했는데 축가를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3명에서만 했어요. 우리 영준이는 저기 뭐야,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고, 어제 맞았나? 그래요. 그래서 쉬고 있고, 우리 성국이는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저랑 곤이랑 혜성이 이렇게 셋이 축하. 어. I'm sorry 여러분, 뭐가 발사됐네 입에서. 시아키짱 아리가또. 그래서 셋이서만 축가를 불렀는데 원래는
예, 아루아를 부르려고 했었어요. 아루아를 요청하셔서 혜성이랑 저랑 이제 아루아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베르두베로를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베르두베로를 불렀어요. 데뷔곡을. 그 전통 혼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 전통 혼례식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했고 영상은 모르겠네요. 있을지. 그래서 신나게 하고 왔죠. 네. 야외에서. 네. 오늘 또 날씨도 괜찮았잖아요. 네, 전통 혼례식에서 베르두베를, 네, 베르두베로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런 의미로 불러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들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전통 혼례식이다 보니까 뭔가 그 폼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의 폼. 최근 냈던 폼이 뭔가 거기서 폼을 부르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거기 저희 하기 전에 이제 사물놀이 팀도 이제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콜라보하면은 폼 곡으로 콜라보하면은 굉장히 센세이션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폼까지 부를 걸 약간 좀 아쉬웠어요. 네, 폼나게 사시라고 갖다 붙이면 다 되긴 하네요. 저희 노래가 대부분 다 뭔가 수록곡들 말고 타이틀곡들은 거의 뭐 축가로 불러도 괜찮지 않은 곡들인가 생각이 드네요. 많이 뭐 빡빡 때려 고 좀 그런가? 때려 잡아 퐁 아무도 모르게 너를 바꿔버릴 찬스 베베 베베 대차게 크레이지 방아쇠님이 당겨줬어 에이 베베베 운이 빠져 춤을 춰 노바리 베르 좀 그런가? 히로짱 소데스 맞아요. 크레이진 러브는 뭐지? Baby, you never do a dreamer. Cause your love is gonna light up. 보니까 남녀야, 너만 오면 불안. 솔직히 다 말해볼게, anything you want. Oh, 너에게 미쳐버려. 모든 걸 맡겨버려. 모두 오늘 다 미쳐버린가? 오늘 다 미쳐버려 빨리 going out 자꾸만 너에게 미쳐버려. 나쁘진 않네. 미쳐버려도 미쳐버려. 楽しみに待ってます 楽しんでください 나 기억력이 안 좋고 솔직히 내 파트가 아니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 특히 랩 파트는 더욱더. 노래 파트는 괜찮은데 뭐 랩 파트는 안 외워지더라고.
진짜 많이 듣는데도 잘 안 헤어지신 것 같아. 오늘 그 배두배 하는데도 성국이 파트를 해야 되니까 고니가 이제 부르는데 나도 이제 가사가 뭐지 하고 이렇게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 아 그래? 피네가 더 많이 들었어? 무대 보고 싶어? 무대 하지. 무대 또 보여줄게. 원서가 했어. 처음에 원래 혜성이가 하겠다고 막 자기야 이렇게 막 하더니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축가니까 원서가 했죠. 그 뭐지? 처음에 뭐지? 성국이 파트가? 고니 파트는 요! 두 배로 두 오늘 샴페인도 평소 두 배로 이건 떨리는 기분 난 뭐지? 이거 떨리는 기분 난 너 때문. 아 다 너 때문. 우리 사이 웰가 웰라이고. 그 다음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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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너의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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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자 나랑 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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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nna going We gonna going to 싸싸싸인가? 이게 약간 좀 한글 몇 글자씩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나. 더 잘해줄게 내 손 잡았어 와이 우린 러브 액츄얼리처럼. 여기는 뭐 내가 다 짰으니까 안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아 잊어버릴 수가 없고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리고 2절 이제 더는 잠기 힘들어 너랑 여자 날 미치게 해. 그 다음 뭐지? 날 미치게 해 너 어디든 뭐 이런 건데? 나 항상 항상 즐겨보자 밤새 tonight We gonna party Here we go.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오빠는 노래만 하자. 나도 랩하면 잘 할 수 있어. 나 랩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연습생 때. 나 랩도 잘해? 곧 잘해. 자신 있다 하는 랩? 옛날에 DPR 라이브 선배님 노래 많이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DPR 갱갱.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쑥스럽다. 랩 맞냐니? 너무 짧았지? 야, 국어책이라니.
다시 들어봐. DPR 갱갱 Everyday 갱갱 별로야? 어머 그 노래 제목 뭐냐고? 이거 뭐였지? 제목 뭐더라? 아 있는데 까먹었어. 아! 먹을 걸 안.. 아니 먹을 거래 마실 걸 안 사왔어. 아.. 아.. 제로콜라 이렇게 한 캔 또 이렇게 드링킹 해줘야 되는데 음료수를 깜빡했네. 원래 왕새우 제목도 몰라. 원래 왕새우 저기 뭐야 튀김우동 먹을라 했는데 포장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오뎅으로 대체했어요. 제로콜라 맛있더라고요. 뭐 먹다 보니까 약간 좀 익숙해졌어. 아, 세 명으로 춤 안 췄어요. 노래만 신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런웨이 하면서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난 새우를 너무 좋아해. 오이시데스까? 아, 혼돈이 오이시데스. 고안 타베타. 베토벳 노래만. 세 명이라서 약간 좀 동선이랑 막 이런 거 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불렀어요. 누구세요? I'm Benel 태환. Benel V-A-N-N-E-R Benel 태환. Nice to meet you. 새우 알러지 있나? 왜 못 먹어? 아 조그만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맞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맞나? 가사 이거 맞아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용감한 뚜루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내가 가사를 잘 못 외워. 미안해. 아! 갑자기 생각났어. 오늘 축가 부르는데 아 귀여운 아빠 상어가 아니야? 그럼 뭐야? 용감한? 뭐지? 다 귀엽다. 엄마는 뭐야 그럼 엄마 상어는? 이걸 이렇게 아기상어를 라이브로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뭐지? 원래 가사가? 힘이 센 힘이 센 뚜루루뚜루 이러냐?
어여쁜 뚜루루뚜 평년 어때? 아, 다 다르구나. 그치, 다 달라야지. 그래야 재밌지. 노래가 다르겠지. 구시대적이. 아니, 생각난 게 있는데, 오늘 축가 불렀잖아요. 혜성이가 혜성이가 가사를 틀렸어요. 무슨 그거를 바꿔 불렀어요. 코러스인가? 코러스 부분을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불렀나? 약간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오늘 이제 영준이 파트까지 불러야 됐었어서 이제 약간 영준이 파트를 생각하다가 혜성이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사를 그 더 잘해줄게 그 부분인가? 아닌가? 넌 나의 법칙인가? 하여튼 그 노래 부분을 틀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옆에서 제가 입모양으로 같이 불러줬는데 Love A 막 이런. 맞아, Love A 그 부분이었어. 넌 나의 법칙, 놀라운 걸 폭시, 널 맞는 걸 럭키, 딱 맞는 걸인데 레일에 불러줘야 돼? 레 약간 이거를 앞뒤를 바꿨나? 그랬던 것 같아. 영준이 파트 생각하다가 헷갈렸대요. 하, 배부르다. 이제 좀 힘이 나네. 오늘 먹은 게 없었거든요, 거의. 항상 뭔가 스케줄 할 때는 뭔가 좀 긴장되거나 그러면은 잘 못 먹어요. 아, 커플. 아, 그쵸. 약간 그것도 약간 리메이크 그런 송이라서. 그쵸, 저도 뒤에서 약간 신나게 즐겼어요, 그거 할 때. 왜 이렇게 배부르지? 먹은 게 없는데? 좀 많이 남겼네? 나 뭘 먹은 거지? 튀김만 다 먹었네? 오늘 그래서 8시 반에 일어나서. 그니까 나 요즘 못 먹어 많이. 왜 이러지? 먹은 게 없어서 금방 배부르. 그런 걸 수도. 오늘 서브웨이 샌드위치 반? 15cm의 반 그거를 먹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 먹다가 또 이렇게 음향 체크하고 하다가 못 먹었어요, 남은 거를. 그냥 버리고 공연장 바로 가서 한 시쯤에 끝나가지고 이제 공연장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도착하니까 거의 뭐 2시 이쯤이어서 이제 막 앨범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기 바빴죠. 15에 반. 어디 아프냐. 그래서 가가지고 MC 리허설하고 그러다가 또 보니까 벌써 뭐 시작할 시간인 거야. 막 이렇게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못 먹었죠, 결국엔 아무것도. 정신 없었어. 그래서 저건 뭐야. 그래서 약간 긴장해서 정신 없으면은 약간 좀 못 먹. 나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주 or beer? 소주. 그래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먹은 거죠. 맞아요. 아, 소토닉이 뭐지? 소토닉? 토닉 워터를 섞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내일은 무엇을 합니까? 아시다와 시고토 데스. 시고토 토 운도. 소주? 소주 갑자기 왜 거기로 흘러가? 너무 저기 뭐야 너무 관련이 없는데? 소주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먹는다고? 이 노래 이름이 뭐예요? 이 노래 이름... 뭐죠? 제목이 안 적혀있네? 모르겠어요. 저 소주는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유미짱 히토리데 되게 나이요. 얘기만 했는데 먹어도 되냐니. 내일 출근해야 되지 않나? 출근 전날에는 자제하세요. 힘들어요. 다음날 제가 한번 그래 봤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번 소주를 한 두 병 정도를 먹고 소맥을 먹었지? 소맥을 먹고 이렇게 일을 하러 평일에 그것도 일을 하러 갔는데 아휴 진짜 골골대서 죽는 줄 알았어. 네 또롱이님 또롱이 맞나? 또롱이님 일하다 말고 그날 가자마자 너무 미치겠어가지고 콜라를 그냥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먹었어. 콜라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숙취해서에. 여기 살짝 치울게요. 에이 다 먹었으니까 맞아 탕산이 뭔가 괜찮아. 파김치 네 봤어요. 로아씨 봤어요. 파김치 1.5는 좀 곤란한데 1.5는 갑자기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미안해 얘들아 아직은 아직은 안되고 나중에 우리 코로나 시국 없어지면은 그때 내가 한번 파김치랑 우리 양념게장 먹여줄게. 먹으러 모여. 그냥 줄 수 있지. 안 사도 돼. 그냥 줘야지 우리 팬들인데. 첫 번째보다 팔이 아파요. 유미짱 유미짱 야순되네 맞나? 너무 오랜만에 일본어를 해서 헷갈리네. 야순데 구다사이.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어제 2차 맞았어? 어제? 근데 오늘 돌아다닌 거야? 괜찮나 보네? 저는
2차만 맞았어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사랑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멀쩡해. 다행이네.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푹 쉬어. 언제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맞고서 그냥 팔만 아팠는데, 이게 그 백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후에 한 4일째 되는 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오빠, 저 친구랑 오빠 영통할 거예요. 오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그 막 목부터 등이 약간 좀 배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백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그 이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지. 그리고 백신 맞고 좀 쉬다가, 백신 두 번째는 10월 29일인가? 그쯤일 거예요. 10월 29일. 코로나 끝나면 매너 콘서트 오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콘서트를. 그리고 뭐야, 며칠 지나고 막 1차 맞고 며칠 지나고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한 이틀 3일 했는데 지금 최근까지. 근데 근육통이 좀 오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좀 아팠어요. 지금 여기 가슴도 너무 아프고 여기가 너무 너무 아파. 여기도 아프고 여기 뭐야, 여기도 너무 아프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하기도 팔 아파요. 그 정도로 약간 좀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아, 아픈데 시원하다. 그렇겠죠, 오랜만에 해서. 어제는 가슴 했고요. 그 전날에는 등 했고, 아니다, 하체랑 팔 했고, 그 전날 또 등 했고. 이따이노? 아, 이따이. 킨니쿠가 이따이. 저는 하루는 가슴에만 집중하고, 하루는 다음날에는 등이랑 어깨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체랑 팔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헬로 대왕 제트 K. Hello. 일주일 내내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일도 안 하고 약간 그냥 연습만 하고 했을 때는 일주일 내내 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요즘에 또 일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힙은 이제 하체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스쿼트랑 뭐 다 하죠. 여기 뒤랑 뒤 허벅지랑. 옛날에는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했는데 이제 좀 하루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못했고 어제까지 했고. 운동에 아픈 것은 너무 짜증나요. 근데 그래도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을 이렇게 한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힙도 신경 써서 해줘라. 오케이, I got it. 나는 힙 자신 있어.
그 뭐야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오늘 그래서 멘트할 때도 머스트비 분들이 저를 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저보고 그러셨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담 고민 내용이 뭐였지? 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였다. 오늘 또 운동 관련된 것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 핑크 판타지 분들도 고민이 이제 뱃살이 나온다 약간 그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했는데 근데 유산소를 꾸준히 하고 이렇게 먹는 거를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진짜 금방 살은 빠지는 것 같아요. 살 뺄 때는 무조건 유산소 많이 하고 최대한 살찌는 거 자극적인 거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죠. 운동은 네,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그게 좋죠. 그죠? 오늘 K스테이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 How was K스테이지 today?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은 고민들과 또 그런 상담 내용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재밌었어요. 재밌고 또 느끼는 것도 많고 또 나도 그랬었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요미짱 화이토 내끼루 식단 조절이 어렵지. 맞아. 나는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걸 못해. 토할 것 같아. 닭가슴살 생각하니까. 요즘에 이제 계란을 많이 먹고 있고 쉐이크랑 그 정도? 단백질 보충은 그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과하게만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좀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조금 아직 더 빠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훈제 계란 vs 삶은 계란 둘 다 매력이 다른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훈제 계란 배너 캐스테이지 너무 좋아 땡큐 곤약 떡볶이 그런 거 먹긴 했었어 그때 살 뺄 때 그런 거 시켜서 먹긴 했었지 현미인가? 뭐 이런 떡볶이였는데 곤약 이렇게 쓴 거 맞지? 아리가또 히로짱 히로짱 노 오카게 데 데스 내일 방송을 할까 오늘 이렇게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밥 먹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먹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 지금 듣기 좋은 노래 지금 듣기 좋은 노래 뭐가 있을까? 저는 최근에 이 노래를 또 듣고 있어서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승환님의 어떤가요? 어떤가요? 내 곁을 떠난 이유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골목길에 우리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기 양 간다. 리메이크 곡인데 정승환님 버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들어요. 사람이 아, 그대 아픈 애하지는 않나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김여명님의 방백? 방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방백? 다른 거 나만큼이나 당신도 아파했다는 거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파전이 먹고 싶다고? 이 노래를 들어서 그런가? 아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 약간 그 비오는 날 야외 이제 포차 이런 데서 빈대떡 약간 이런 전 막 이렇게 파는 맛집들 있잖아요 포차 그런 데서 이렇게 먹는 거죠 비 오는 날에 밖에서 소주 한잔
뭐라고 했지? 방백? 김여명님의 방백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지. 어? 아, 여자분이신가? 어, 맞네. 그쵸? 해물파스 맛있겠다. 약간 좀 그런 로망이 있어 요즘에. 밖에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먹자 먹자. 굉장히 좀 먹먹한 그런 노래네요. 지난 사랑을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한. 진짜 노을 지는 길을 걸어가는 기분이다. 완전 여기 댓글에 있는데 아 윤정포차 좋지. 노래 좋네. 고마워 비네야. 굉장히 감성적인 곡이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노래. I'm from India. Welcome, India. Hello. 하하하.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분위기 책임지래. 너 때문에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유명한 짤 대사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너 때문에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뭐지 책임져 막 이랬는데 뭐였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흥이 다 깨져버렸다고. 맞아,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이 노래 또 듣고 싶네요. 새로운 하루 다시 태어나 어둠에 갇혀 고통받던 삶 끝이야. 이제 난 뭐든 할 수 있지. 세상을 구하는 영웅처럼 어느 얼굴도 광대 노릇도 모두 끝났어. 내 운명의 새 왕관이 갖지 못한 먼 미래 속의 꿈 입수미로 햇살이 비춰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잔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오늘 세상 밝히리라. 끝도 없는 욕망에 들여진 시선 속에 누군가의 지옥으로 세운 천국 검게 물든 꽃잎에 얼어붙은 생명에 영원한 빛을 밝혀주리라. 용기도 짓밟힌 희망도 세상 용서하기를.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배터리 부족 떠서 그런가? 세상 밝히 성스러운 노래.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그리고 이 노래도 뭐야 가끔 많이 듣거든요. 이거 뭐지? 아 마리키리. 마리키리 뮤지컬 마리키리의 넘버인데 어디지? 또 다른 이름. 이거 굉장히 이거 들려드린 적 있나? 이것도 보고 싶어요. 옥주현 선배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이름. 이거 진짜 너무 잘하시니까. 반대편 얼굴을 보고 있어. 너는 누구? 너는 무엇? 목소리가 익숙하더라. 아나타와 바라도노 칸지와 와카리마센. 요즘 연습하는 넘버는 새로운 건 없고 그냥 했던 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눈을 떠라든지 모두의 세상이라든지 웃는 남자라든지
헤드윅 보고 싶어 나도. 시원하다. 옥주현님입니다. 이름은 뮤지컬 배우시고요. 지금 How are you? I'm good. 저 거기 가보고 싶은데 그 뭐야 오징어 게임 그 저기 이태원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울출한다 진짜. 헤드윙 역할로 딱이래. 그런 거 잘하지 또 내가. 온몸에 털 다 밀어야 된다고? 아 힘들겠네. 털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오징어 게임 그 꾸며놓은데 가보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다 가서. 가본 분 가신 사람 있어요? 거기 이태원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여운도 막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반대편 빨리 그 시즌 2 막 이렇게 가 보고 싶다. 다음 편. 안 봤어 피네야? 꼭 봐. 꼭 봐야 돼. 그래야 인싸가 될 수 있어. 가보고 싶어 한번. 10시 반 이제 씻어야겠다. 인사 그래. 내가 너의 인사가 되어줄게. 사람 많겠지 그치. 위험하겠지. 또 많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확진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MC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싶지. 하이. 노래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귀찮다. 우리는 이제 또 언제 만나지? 이번 달은 이렇게 가고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캐스트 이제 아들 아니냐고? 그런가? 오늘 진짜 농담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정말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정신 없었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배너 무대는 아직 예정이 없어서 영통도 아직 잡힌 건 없어요. 예정은 그래도 10월 달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너 단체로 또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야 15일이랑 또 2회가 있거든요. 다음 달에 페이스테이지가. 그래서 MC로서는 두 번 또 보실 수 있어요. 두 번 또 볼 수 있고 발 만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구나. 단체 다섯 명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무대를. 근데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평일로 K스테이지가 조금 다음 달에 할 것 같아서 방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 좋겠지만 영진이 보고 싶죠? 여러분 영진이 곧 볼 수 있어요. 영진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아 영준이 여기 언제지? 영상통화 했을 날인가?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왔었는데 놀러 왔었어요. 놀러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주고 가고 여기 붙어있는데 자기 마음에 사진 안 마음에 안 드는 거 주고 가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 또 빨리 새로운 앨범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가 슬쩍 여러분들한테 스포 하겠습니다. 작업실 놀러 왔었어요, 영준이가. 저는 여러분 생일은 당일에 축하해 준 거였어? 아니 축하를 해주긴 했지만 직접 보진 못했지. 그 생일 축하는 며칠 전에 했었지. 우리가 그 컬러 테라피 상담 받을 때 그때 이제 했었어.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고생 많았고 그래서
따라라 따 따라라 따. 이제 끓을 거야. 너가 안 와서 끌 거야. 수고했어 여러분도. 이번 주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또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달려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큰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화이팅! 9월 마지막 주네.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뭔가 진짜 이상하게 더 빠른 것 같아 이번 년은. 벌써 10월이야 예띠도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마웠고, 조심히 들어가고, 햄찌의 성도,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혼자 MC한다고 와가지고 또 응원해주고 너무 고마워. 우리 BBS들, 와준 BBS들, 그리고 또 오늘 시청해준, 온라인으로 시청해준 BBS들 전부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항상 MC 볼 때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저 멤버들도 없는데. 그쵸? 고마워. 쿄모 아리가또 오치카리사마 데시타. 하이 유미짱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저는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씻고 이제 가만히처럼 가만히 누워가지고 쭉 쉬어야죠.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 이번 주도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남은 일요일, 그래 너네도 남은 일요일 잘 즐겨. Thank you. Bye bye. 맞다네. 안녕. Come to manna. Borrowed on.